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완전 정반대의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만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벨의 한 수석 전략가가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은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투자 적기가 아닐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3년까지 1만 달러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현재 5천만 원대가 넘어선 비트코인이 1천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패턴은 2012년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AMD와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이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른 기술주처럼 2021년 고점 대비해서 현재 25%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약세장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메타버스로 결국에는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EPS와 매출 쪽에서 20에서 25%의 성장 흐름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AMD도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50달러 선까지 현재 나온 상황인데 이 클라우드를 필두로 다시 한번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간밤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우주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버진갤럭틱이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번스타인 쪽에서 이 버진갤럭틱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재 1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성장성에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결국에는 우주 여행에 대한 수요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우주 항공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30%가 넘게 빠졌던 버진갤럭틱은 간밤 증시에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EPS, 매출, 그리고 가입자 수 모두에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번 시장에서는 테마파크 관련된 매출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테마파크 매출이 72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에는 36억 달러의 매출을 집계가 됐었는데 거의 두 배 이상 성장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이번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읽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테마파크에서 수익 증대가 예상된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고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